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 선물 개장하고 좀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FOMC에서의 그 결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있어서 세 차례 인하에 대해서 한번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줬고, 이 같은 부분단에서는 결국 실질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금액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왜냐, 그동안 이제 이 앞서서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결국 소수 의견이긴 했었지만은 페드가 금리나 있어서 최소 못해도 세 차례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같은 부분을 갖다 한번더 짚고 넘어가 줬었기에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안도의 반등이었다라 볼수 있겠고, 이에 경쟁자인 비트코인도 같이 동반해서 좀 반등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금서불 관련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봤는데, 자, 본격적으로 질문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이 원자재들 뭐 보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지난해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 이유에 관련해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예, 일단 원자재 지수로 놓고 보면은 연초 대비로 하면은 분명 성과가 플러스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작년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원자재 지수의 이런 흐름을 같이 놓고 본다면은 사실 여전히 좀 답답한 국면에 노출돼 있거든요. 지금 여전히 박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수요라고 볼수 있죠. 결국 수요의 모멘텀 어떤 거냐? 부동산 경기일 텐데, 선진국 단에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다소 좀 위축돼 있는 그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반등은 했지만은 여전히 낮은 레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우리가 인테리어, 건자재뿐만 아니라 이로 관련된 주택 관련 내구재, 가전기기 이런 모든 수요와 고용을 갖다 리딩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원자재 단에서도 여전히 좀 정체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 무엇이다? 기상이변의 영향 역시도 원자재를 갖다가 억누른 요인이라 볼수 있습니다. 원자재 펀드 안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게 에너지 섹터고 50% 이상이고, 그 다음 높은 게 결국 곡물이나 이런 산업금속 같은 애들인데, 이 3대 원자재들의 특징은 라니냐 때는 성과가 굉장히 강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지금처럼 엘니뇨 상황에서는 성과가 여전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 이 같은 억누르는 부분이겠죠. 특히 해수면 온도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엘니뇨 상황이고, 엘니뇨 시에는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 중남부 지역과 브라질 서남부 지역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황이 좋게 나타나고, 에너지 단에서는 원유 단에서 주요 원유 생산지역인 휴스턴 단에서는 엘니뇨가 워커 순환을 약화시켜서 허리케인발 공급 차질 빈도를 약화시키게 하고, 석탄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북반구 지역의 엘니뇨는 좀 기온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전력원 수요를 갖다가 즉 난방 수요를 약화시키고 전력 수요 약화되면서 마찬가지로 석탄 천연가스도 부진한 흐름이라 볼수 있겠는데, 이 같은 모든 두 가지의 큰 특징이 결국 지금의 원자재 단에서 좀 답답하게 억누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원자재의 흐름이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이 박스권의 이유를 살펴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죠? 결국 첫 번째는 수요입니다.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특히 뭐, 바로 옆 나라 중국만 봐도 잘 아시겠죠? 거기다가 미국도 낮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상이변 변수입니다. 라니냐, 엘니뇨 이야기까지 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라니냐의 조기 출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자재 전략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는 작년 11월 초에 연간 전망을 통해서 라니냐 발생 가능 시점을 갖다 이제 도래 시점을 대략 한 올해 12월경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요 3대 기상청 같은 IRI, CPC라든가 뭐 APCC라든가 또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 발생 가능성 시점을 갖다가 12월이 아니라 이제는 6월에서 8월로 전반적으로 다 앞당기고 있고, 그 강도 자체도 더 강할 것이다. 2020년대 발생했던 라니냐보다 좀더셀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좀 전망의 수정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경제 전망하듯이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과거값과 유사값을 찾아서 이 같은 부분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우리 단에서 원자재 단에서는 좀 경계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 라니냐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당연히 원자재는 다 좋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즉 과거 1985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기상이변 국면별로 봤을 때 라니냐시 매력적인 자산은 당연히 제일 먼저 좋은 자산이 곡물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에너지 섹터가 되겠고 즉 석탄, 천연가스나 유가, 휘발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금속이 되겠다. 반대로 라니냐시에는 최악의 성과로 될 수 있는 게 엘니뇨 때 성과가 빛을 발했던 코코아, 원단, 커피 같은 이런 소프트 섹터보다는 이 소프트 섹터는 엘니뇨 때 성과가 좋지만은 라니냐 때는 성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같은 그림을 갖다 우리가 좀 바라보고 결국 이 단에서의 우리가 좀 롱숏 전략 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섹터 단에서 결국 주식 측면에서 접근을 갖다 하자면은 농산물을 가장 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야 어차피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비중 확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겠죠. 즉 업스트림 중심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이런 기업들이요. 근데 이제 농산물 단에서는 곡물은 앞으로 회복되고 반대로 원단 커피 코코아 같은 애들은 지금 높은 상황에서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하반기 때부터 그렇게 된다면은 음식료 섹터 단에서는 오히려 식품 관련 즉 곡물을 가공하는 식품 관련 기업들은 마진이 점점 축소되는 방향 반대로 이제 초콜릿이라든가 또는 음료를 갖다 강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점점 회복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롱숏 전략단에서도 같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 같은 원자재단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라니아시 조기 도래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12월 당초 전망이었던 것이 상당히 좀 빨라집니다. 6월에서 8월로 라니냐의 조기 출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 강도도 더 강할 것으로 보이네요. 원자재는 당연히 뭐 라니냐가 오게 되면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곡물, 에너지, 산업금속 이쪽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6월 달에 라니냐가 딱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때도 이 곡물을 1순위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곡물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곡물은 라니냐 도래시엔 3단계로 상승 압력이 높아집니다.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 달 구간이 바로 여름철이죠. 그 여름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남부 지역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중국의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상황 시에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한 기후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라니냐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건기랑 별개로 폭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폭우가 나타나 버립니다. 우리가 2020년대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당시 2020년 6월에서 8월 달 사이 때쯤에 중국 남부 지역에 너무 많이 비가 와서 산샤 댐이 무너진다라는 이상한 루머까지 돌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주요 중국의 남부 지역 곡창지대 다 파괴돼 버리면서 돈육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이 돼지에다가 먹일 사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 사료의 원료는 결국 이제 대두박이라든가 주정박 같은 옥수수나 대두 쪽인데 이들의 곡창지대가 파괴되다 보니 중국의 수요가 수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곡물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2단계로는 이제 중요한 점은 석탄이겠죠. 석탄이나 천연가스입니다. 바로 10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인 난방 시즌이겠죠. 라니냐시에는 북반구 지역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건조해지고 굉장히 추워지게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난방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전력 수요 급증하게 되면 전력원은 대다수가 무엇이다? 글로벌리하게 여전히 표준적으로는 석탄과 천연가스입니다. 전체 석탄 수요가 결국 수요 구조에서 63%가 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것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어쨌든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 나타난다? 결국 이를 원료로 삼는 질소계 비료의 가격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질소계 비료의 원료로 삼는 게 무엇이다?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이 가격 전가를 받기 때문에 2단계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단계 마지막 상승 요인은 내년도 3월에 있을 수확 시즌입니다. 올해 하반기 때 곡물은 파종에 들어가요. 이게 파종에 들어갔다 해서 라니냐 발생했다 해서 당장 공급 차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게 어쨌든 3단계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파종이 결국 가뭄 현상이 나타나서 언제다? 내년도 3월 이후부터 수확 시즌 때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곡물을 한 번 더 치고 나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자재 안에서는 이 곡물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단계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와, 6월 난이냐 조기 발생 시에 역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곡물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곡물이 3단계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점, 3단계 상승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원자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서 수요 요인 그리고 기상이변도 잘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보다 기상이변이 더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뭐 사실 수요 모멘텀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기 선행지수와 원자재는 비슷한 흐름을 갖다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원자재는 무엇이다? 결국 실물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미래에 있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 땡겨오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경기를 다소 동행하면서도 후행하면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 말 즉슨 무엇이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실물에 연관돼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떤 것? 지리적 특성과 그리고 계절성과 그리고 기상이변이 훨씬 더 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경기의 모멘텀은 수요에만 영향을 줘요. 그러나 기상이변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수요 곡선은 일정하게 상승한 반면에 공급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 공급 측면에서가 바로 기상이변이 수요와 공급을 모두 다 자극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오일쇼크 때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72년도 때부터 74년도 때 있었던 1차 오일쇼크 때를 보면은 사실 단순히 사람들이 오일쇼크 때문에 당시에 유가가 상승했다라 보지만은 당시 유가만 상승한 게 아니에요. 원자재 전반적으로 상승했죠. 어째서다? 당시에 이미 라니냐가 전개되고 있었고 급격한 라니냐 때문에 곡창지대가 파괴돼버리면서 당시 글로벌 식품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명목 기준으로 90%대 상승이 발생했었고 소련이라는 망한 나라가 적성국이었던 미국한테 좀 구걸하듯이 애걸하다시피 곡물 수출을 갖다 허용해달라 요구할 정도로 라니냐발 가뭄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모멘텀도 중요한 건 맞지만은 기상이변에 의한 영향도 굉장히 우리가 임팩트가 훨씬 더 높다라는 측면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기상이변과 관련된 이야기도 상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원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근 그 국제 유가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4개월 만에 최고 이러던데 요새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유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회복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있어서 특히 사실 연말까지 기준으로 WTI 가격은 95불을 갖다 다시 트라이하러 돌진할 수 있다라 저희는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100불 트라이하러 돌진할 것이다라고 계속 기존의 입장을 갖다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최근에 상승이 빨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OPEC 플러스 내에서 자발적 감산이 6월 말 까지 연장됐고 이 조치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까보면은 분명 강화가 됐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던 러시아가 수출 감축을 갖다 버리고 이제 감산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갖다 바꿨고 두 번째 이라크 역시도 감산 규모를 갖다 확대하겠다라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은 분명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좀 아람코 상장과 좀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근데 다만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자발적 감산이 다시 한번 강화되고 연장된 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4월 달부터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중동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들 석유의 계절성 하면은 드라이빙 시즌만 생각해요. 그러나 드라이빙 시즌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곡선보단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인 중동 산유국들이 수출을 줄이는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들은 냉방 시즌에 들어갑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전력원의 대다수가 뭐다? 연료탄이라던가 또는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40%나 차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
4월부터 9월까지 자국의 전력 수급 급증에 따라서 자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외국보다 자국민 우선을 위해서 결국 수출을 통제합니다. 어떻게? 매년 이맘때 OSP를 인상하고 매년 이맘때 수출이 통제가 되고 매년 이맘때 석유 수요가 급증하게 돼서 수급 자국 내 수급 안정에 더 집중을 하죠. 이 같은 부분은 유가의 상승에 어떻게 보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유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점진적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림이 유효하게 나타났다라 볼 수 있겠고 좀 더 빨라졌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연장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요. 4월 중동 지역의 냉방 시즌 수출을 줄이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유가 전망과 그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유가단에선 저는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점은 라니냐 발생하는 시점이 점점 빨라졌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탄력도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방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더 제가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더 땡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라니냐랑 유가랑 뭔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니냐 시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주요 공급자 미국 단에서 휴스턴 지역이 공급 차질이 심화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6월에서 11월 달이 바로 무슨 시즌이다? 바로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이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지이자 또는 원유 수출지역이자 LNG 수출지역인 휴스턴을 갖다 강타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약했어요. 왜냐? 엘니뇨라서 이 전문용어로 워커 순환의 강도가 약화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라니냐 시에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니냐 시에는 워커 순환의 강도가 다시 또 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휴스턴 지역의 공급 차질은 더욱더 심화된다라 볼 수 있겠고 그것이 바로 6월부터 11월 절정기는 바로 9월과 10월 달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또 한 번 휴스턴 지역의 공급 차질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올 겨울철입니다. 무엇이다? 라니냐 임팩트인데 휴스턴 지역은 1883년부터 지금까지 기온을 갖다 보면은 평년이 대부분 영하로 안 내려가요. 원래 내려갈 수가 없는 온화한 기후대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라니냐 시에는 폭설이 나오고 동파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말과 21년도 초 그리고 21년도 말과 22년도 초때를 보면은 당시에도 이 휴스턴 지역이 동파돼가지고 송유관이나 가스관이 동파돼서 얼어버려서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유가나 가스가 튀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라니냐 임팩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부분 라니냐에 의한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경계하고 올해 연내로는 95불을 트라이하러 가고 내년에는 100불을 트라이하러 돌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원자재 단에서 우리는 원자재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원단 커피, 코코아 같은 이 소프트를 갖다 하반기 때부터는 더욱더 비중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곡물이나 에너지나 또는 이런 산업금속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더 빨라졌다라 볼 수 있는데 관련된 기업으로는 결국 업종 단에서는 중국의 석탄 기업도 있지만은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도 있어요. 이들의 적립식 비중 확대는 개인적 생각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곡물단에서 농산물단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 코코아나 이런 소프트는 내려가고 반대로 곡물 가격은 회복되는 방향이 하반기부터 더욱더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료 안에서는 라면이나 이런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마진이 축소되고 반대로 초콜릿이나 또는 음료 관련 가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개선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같은 롱 쇼 전략도 우리가 좀 같이 바라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요거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투자 전략들 알아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모니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